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 황재성 씨가 또 이번에 네. 지난번에도 집 좀 나가서 사실은 이제 그 아침에 고생하는 건 주로 황재성이 예, 다 하시네요. 예, 예, 예. 뭐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가서 나가겠어요. 미안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이런 거 다 했어. 그래서 미안해. 통타로 가는 길입니다. 미안해, 저도. 미안해. 방송계 박주민. 예. 동정하지 마세요. 아, 미안해. 아, 근데 자랑스러워요.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미안해. 아, 미안해. 나도 옛날에 다 했었어. 하고 싶어서 제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 그래. Hold me fast, the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ove your world. 아 진짜 이분들 힘들 것 같아. 자, 내가 봤을 때도 택배입니다. 예, 저는 이 구역에서 택배 한 7년 이상 하고 있는 조현신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7년 됐군요. 이제 저 친구 베테랑이죠. 7년이면은 친구분이 더 연예인처럼 생기셨는데, 친구분이 더 연예인처럼 생기셨는데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예. 의원님, 서운합니다. 뭡니까? 빨리 주세요. 덤비세요. 일단 이거 한번 직접 주소 제가 어떻게든 잘 정리해보았으니까. 한 시간에 몇 개 정도 배달하시죠, 원래? 저는 천천히 하면 20개, 빨리 하면 30개까지. 25개 갈게요, 저는 그럼. 도약하는 30대니까. 25개 정도는 뭐 거뜬하지 않게. 31-6, 바로 여기 있네. 옷 주문하신 거 맞죠? 예, 예. 아, 예, 여기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택배 배달하셨습니다. 이거 어묵 맞죠? 네. 어묵, 네. 감사합니다. 67. 하... 그럼, 저런데 쉽지 않지. 원래 멈출 생각이 없었는데 몸이 좀 멈추더라고요. 자연적으로. 201호. 우와. 201호. 아, 예, 택배 배달 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이... 왠지 일로 가면 있을 것 같다. 어, 어! 30-3. 나 30-6인데? 아, 이거 신주소가 너무 헷갈린다. 75, 6. 아! 아! 여기다. 401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대부분의 70% 이상이 바로 저런 집입니다.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네. 없는 5층. 저런 집에서 2리터짜리 물 6개 이런 거 배달해야 돼요. 저 가면서 제가 다 마실 거예요. 택배 왔습니다. 네. 무릎에 놓고 가라고 하시네요. 입술 옆에 피난 거 보이시죠? 말라가지고. 어, 진짜. 땀이 비 오듯이 한다, 정말. 아, 근데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야. 이거 몇 개야, 하루에? 그럼 총 네가 나르는 그 물량이? 150개, 60개. 그거 하루 안에 다? 하루 안에가 아니고 5시부터 내가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5시 전에 그 물건을 다 나눠줘야 된다고? 어. 150개를? 어. 그걸 다 못하면 픽업 끝난 다음에 야간 배송 가는 거야. 내가 지금 4개 날랐는데 지금 이러는데. 그럼 이번에 갈 곳이 여기예요. 네. 잠깐만, 이제 9야? 99. 9-9. 99? 얘도 99. 99. 죄송합니다. 세례 호출 중입니다. 여기지? 아,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기는 경비실도 없고 사람도 안 받아서 갖고 왔어. 그럴 때는 전화를 한 번씩 해봐야지. 이거 집, 이거 소포 어디다 놔둘까요, 택배?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문 앞에 놔두고 갈게요. 네. 어? 까먹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셨는데 틀렸어요. 허탈하더라고요. 지금 몇 개 했지? 죄송합니다.
지금 한 시간 싹 지난 것 같은데 한 여섯 개 일곱 개 했나? 지금 벌써 한 시간이 지났다고? 나 혼자 있었으면 남아있는 거 다 끝냈을 거예요. 나한테 와주시는 택배기사님 오면 꽃가루 뿌려드릴 거예요. 저것도 진짜 힘든 일인데 상차 하차. 그러니까요. 뭐 제대로 뭐 드시겠어요. 힘드시지. 아이고. 어제는 400개 좀 넘었어요. 어제는 뭐 11시죠 뭐. 아, 집에 도착한다, 11시. 예. 그 시간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하면 대략 한 5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식사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저녁을? 예. 드실 시간이 없어서 못 드시는 거예요? 예. 물량이 많아서요? 예. 아. 열량하고 심박수. 세계 신기록일 거야. 어, 진짜요. 근데 한가득 채워서, 그죠? 네. 진짜 다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네. 택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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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가라는 지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아, 이야, 이야, 이야. 지금 시간이 3시 32분인데. 네. 오후 3시인데. 야, 이게 중간 체크한 건데, 와. 보통 한 시간 정도 네. 그 러닝머신 그 달리면은 네. 한 200, 300 칼로리 정도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빠지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10배네요. 예. 사실 운전하는 일 자체도 힘들잖아요. 저 때가 7년 전이죠. 택배 막 시작할 무렵에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죠. 자고 있을 때만 아빠가 나타나니 볼 수가 있나? 오전에는 아예 배송 업무 자체는 못해요. 분류 작업 업무를 택배 기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내에 거기에 매달려서 총 15시간에 거기에 절반을 배송도 하기 전에 에너지를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분들이 지치고 힘들겠죠? 옮겨 싣고 저게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만큼 저게. 네. 아. 끝났어. 끝났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이제 고객들이 반품 시키고 이 상품들을 터미널로 입고시키면 이제 퇴근하는 거죠, 집으로. 아, 저거 입고를 시키고 퇴근하시는구나. 다음날 하는 게 아니라. 와, 저 바로 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4,860 칼로리가 나왔는데. 4,865 칼로리. 저 한숨부터 나오는데, 이 정도로 계속 업무를 하시면 결국엔 몇 년 안으로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겠죠. 저거는 뭐 운동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혹사인데. 이게 보통 30%를 초과하면 그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임상 씨는 거의 40%가 넘어서 50%에 육박합니다. 결국에는 언제 쓰러져도 놀랍지 않을 정도세요. 그저 오로지 그냥 눕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맞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질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야, 아유, 야. 오늘 또 이렇게 또. 선생님, 직접 이제 저희가
뭐 체크를 해봤는데 한 4천에서 5천 칼로리 정도 이제 소모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몸이 어디가 망가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과로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7년 동안 이 택배업을 몸소 느끼면서 생각한 게 직업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일명 그 속된 말로 상노가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가장 힘든 직업이 택배업종입니다. 저는 그건 몰랐어요. 아침에 가셔서 이렇게 물류를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분류해서 자기 차에 싣는 거는 그거는 몰랐어요. 아침에 그 거의 7시부터 업무, 분류 업무를 시작을 해서 12시, 1시까지 거의 6시간, 7시간 정도 수준을 하루 14시간, 15시간에서 거의 50% 수준을 분류 작업에 인력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또 무임금으로다가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과로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미 대본도 다 쓰고 메이크업도 우리가 다 하고 뭐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이미 이제 기운이 다 빠지는 건데 지금 아까 보니까 대략 퇴근 시간이 11시로 나오셨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새벽 1시에도 막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아 물량이 이제 너무 많다 보면 넘칠 때. 네, 넘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제 그렇죠. 호주 같은 나라에는 5시 이후에는 택배를 그 배달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률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하면 이틀 뒤 배송 이런 건 거의 없다 그래요. 뭐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재촉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되게 되는 제도가 그런 나라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런 분들을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택배업은 지금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안 됐습니다. 왜 이분들은 특례업종을 계속 묶어둬야 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노동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1년 동안 이 5개 업종에 대한 정확한 근로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여기도 굳이 그 특례업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